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황희선이라고 합니다. 식물은 흔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식물이 가장 잘, 식물의 가장 유명한 능력이라고 할수 있는 건 아마도 광합성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에너지의 주요 근원 중에 하나가 태양에서부터 오는 햇빛인데, 햇빛을 받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형태로 변경을 시켜주죠. 그래서 식물은 생태계에서 보통 생산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식물들이 생산을 해냅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뭐 입기도 하고, 이렇게 옷도 사실 섬유는 이제 식물성 섬유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먹기도 하고, 예. 오늘 뭐 드셨어요? 아마도 고기 반찬도 좋아하시겠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먹거리의 대부분은 이렇게 식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또 고기를 키울 때도 식물을 먹여서 키우기 때문에, 예. 그런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집을 짓는 데 쓰는 어떤 목재라든가 가구를 만든다거나 그런 두루두루 활용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식물은 그 광합성 능력을 통해서 우리 이 지구상에서의 삶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식물들만 광합성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이건 엘리시아 클로로티카라고 하는 그 바다 달팽이 일종인데요. 몸 안에 영욕소를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을 해요. 뭐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참밥 먹기 귀찮다. 그냥 광합성하면서 정말 햇볕만 쬐고 먹고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장난 삼아서 해보는데 정말로 그러고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것은 식물만은 아니고 또 햇볕만을 가지고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예컨대 햇볕이 닿지 않는 바닥 굉장히 깊은 곳에는 그 분출구가 있어요. 그 이렇게 용암하고 이렇게 가까워서 이제 마그마 부분 때문에 이렇게 덮여져 가지고 안에서부터 이렇게 물질이 조금씩 분출되어 나오면서 그중에 유황 성분이 있는데 그 황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런 미생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자기 자신의 어떤 생태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햇볕만, 광합성만 어떤 그런 물질이나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이 풍요롭게 번성하고 있구나 할때 전형적인 이미지는 아마도 울창한 숲이 우거지고 그 사이로 이렇게 햇살이 내리쬐고 그다음 뭔가 싱그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일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면적들을 차지하고 있죠.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식물이 생산해내는 산소가 광합성 과정에서 이제 부산물로 산소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반응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화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물질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산소가 우리는 지금 그것을 어떤 청정한 공기의 어떤 대표적인 상태인 걸로 생각을 하죠. 공기의 한20%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그런데 그 까마득한 옛날에는 산소가 오염물질인데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다들 적응을 해가지고 살아남았고 또 그리고 우리 뱃속에는 현기성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산소가 없는 곳에서 사는 거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미생물들이 우리 뱃속에서 소화 과정을 도와주면서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식물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같이 살아가는 존재자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실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내용은 순서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삶의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존재자들이 이들 식물이다 하는 걸 말씀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다음 조선시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조선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식물을 길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현대 21세기, 지금 2021년이죠, 올해가. 예. 왠지 마음은 벌써 2050년쯤에 가 있는 것 같아서 2021년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이 오래 지난 시간인 것 같아서 낯설기도 한데요. 그래서 현대에 이렇게 식물을 기르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연히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늘 식물하고 함께하고 있었지만 도대체 사람들이 식물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다음 식물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나 하는 거는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식물을 보살피면서 그렇지, 얘는 결국은 뭐 약간 꺾인 표현을 쓰자면 풀떼기에 불과할 뿐이야. 근데 내가 여기에다 왜 이렇게 목을 매고 얘를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고 그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더 재밌어요. 예컨대 식물을 때 자기가 기르고 있는 식물을 부를 때 아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저 아이는 저희 아이죠라고 이렇게 요새 뭐 고양이나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니까 그 고양이나 강아지들을 일컬어서 아이라고 부르는 거랑 마찬가지로 식물들에 대해서도 아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럼 이 식물들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로 문자 그대로 아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은 왜 아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렇게 뭐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럼 아이가 도대체 뭔가 한국 문화에서, 그런 질문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문화적 태도들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생명체로 살아가는 식물이 있죠. 생명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식물들이 원래 유전적으로 굉장히 다양하다는 뜻이죠. 어떤 식물은 먹기에 적당하고, 어떤 식물들은 또 관상하기에 좋고, 어떤 식물들은 뭔가 삶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먹거나, 뭐 아니면은 보거나, 내지는 생각하기에 좋은 그런 다양한 식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식물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건 1차적으로 식물이 어떤 자질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식물은 살아있는 존재고, 자라나는 존재고, 또그 각각이 살아온 삶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맞춰줘야지 잘 번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유의 환경 조건을 요구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생명체로서의 식물을 한편으로 보게 될 거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가 식물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존재라는 거는 그냥 이런 생물학적인 특성들하고 얽혀서 사람들이 예컨대 어떤 시대에는 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조선시대 이야기 곧바로 이제 직접 드리게 되겠지만, 그 벗이라고 보거나 친구라고 보거나, 아니면 그를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스승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배경은 도대체 왜 생겨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보통 인류학자들이 관심을 주로 두는 분야죠.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서 특히 사회적 존재로서 식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네. 일단 조선시대에 그럼 선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식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을까?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돌봤을까? 먹고 사는데 직접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오늘날의 감각으로 얘기하자면 팔아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식물들에 왜 그렇게 열중을 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게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지, 당시 정말로 길렀던 식물이 뭔지 좀 궁금해지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림을 하나 지금 제가 여기 갖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태평성 시도라고 하고 이제 한 18세기쯤에서 있었던 작품인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내에 도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대작품인데요. 거기에 아마 몇천 명 정도 인물이 등장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잘 찾아보면은 이렇게 화분을 파는 가게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식으로 꽃가게죠. 지금 보이시나요? 이쪽에 하고 있고, 또 옆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싣고 이렇게 이동해가는 이렇게 동자들도 볼수 있는데, 무슨 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보기에 뭐 같이 보이세요? 뭐 모란같이 생긴 것도 있고, 뭐 석류인 것도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꽃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있는 공간을 묘사한 게 아니라 그 세상이 잘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때 실제로 이런 식의 어떤 화초를 파는 화초 포가 조선시대에 있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적어도 이런 것들을 키우고 싶어 했구나,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 했구나라는 정도는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조선시대에 무슨 식물을 길렀을까 하면은 생각나는 거, 대표적으로 식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문인화의 소재가 되는 사군자, 내난곡죽이죠. 그래서 뭐 외난곡죽도 이제 각각의 어떤 계절을 상징하게 되는데, 매화는 겨울을 상징하고, 왜냐면은 그 눈이 쌓인 속에서 꽃을 키우니까, 난초는 여름, 무슨 뭐 그다음 국화는 이렇게 뭐아국아 겨울이 아니군요. 네, 매화는 그래서 이제 이른 봄을 상징을 하고, 그다음 난초는 여름을 상징을 하고, 그다음 국화는 가을을 상징을 하고, 그다음 대나무는 겨울을 상징을 하는데, 적어도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난초 그림이 있는 걸 보면 난초를 많이 키우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넘겨서 어림짐작을 했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난초가 지금도 많이 귀하죠. 많이 귀한데 조선시대 때에는 훨씬 더 귀했었던 거예요. 어떤 기록이 다 있냐면은 중국에 난초를, 오는 길에 좀 난초를 사다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절로 갔던 사람 자체가 이제 그 식물을 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난초를 구해가지고 백방으로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구해서 그걸 사가지고 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난초가 아니라 냉문동이었던 거를 이렇게 조선 땅에 들어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어떤 지체 높은 군한 분이 이거를 내가 난초라고 사왔다 그랬는데, 거기 동네에 있는 의관 한 사람이 그걸 보더니, 아, 죄송하지만 이것은 난초가 아니라 맹문동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하냐고,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는데, 그 난초 같은 경우에는 잎에서 향이 난다고 하는데, 정말로 잎에서 향이 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요즘의 동양란을 볼 때, 어쨌든 잎에서 향기가 나고, 가장 중요한 차이가 맹문동 같은 경우에는 잎을 띄우면은 잎이 둥둥 뜨는데, 물에 난초는 가라앉는다,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맹문동이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입증을 하고, 그래서 아, 진짜 비싼 돈 들고 사왔는데 망했다, 이거 속아서 샀구나 하는 거를 뒤늦게 깨닫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 아예, 그러니까 아까 유박이라는 선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이 사람은 평생 동안 꽃만 기르면서 시골의 한적한 데서 자기 고향에서 평생을 지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꽃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런 타협이 없었던 진짜 진성 덕후였어요. 근데 이 사람조차도 난초에 대해서 난초와 난초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마 모르긴 해도 난초가 진짜 난초가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내가 쓴 책에서는 난초 이야기는 뺐다, 이렇게 아예 서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게 참 어떤 느낌이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텐데, 그렇게 난초를 그리는 방법까지 이미 다 자세하게 단계 단계별로 배우고 그랬는데도, 의외로 난초가 그렇게 구하기 힘든 식물이었고 맹문동하고 헷갈릴 정도였다는 거는 사실 좀 재밌는 일이죠. 맹문동 아마 주변에서 흔히 보셨을 거예요. 조경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나다니다 보시면 파처럼 생긴 것처럼 보라색 꽃이 피는 이렇게 풀들이 있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국화도 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기 수입 품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국화는 심지어 그냥 보고 감상만 하는 게 아니라, 잎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 용도가 있었는데, 또 조선에 이제 18세기의 이옥이라는 문인이 있는데, 문체가 너무, 요즘 말로 하자면 깨발랄해서 정조의 미움을 사서, 예, 그 별로 그렇게 높은 관직에 오가지 못하고 그냥 역시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던, 절대 그러지 하지만 글 쓰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던 선비 중에 하나인데, 그 이옥 보면 재밌어요. 난 국화를 좋아해서 좀 많이 심었다, 근데 보니까 소들도 국화를 좋아해가지고 다 뜯어먹더라, 그래서 기르는 사람들은 그 점에 유념해야 될 것이다, 뭐 그런 식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화를 일단 그때 많이 좋아했었다는 거는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당시에 조선에 있었던 국화가 적어도 100여 종 이상은 됐었던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뭐 지금은 말도 못하게 많겠죠. 소국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종류의 큰 국화까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아무튼 어떤 사람 중에서는 심지어
정약용이, 다산 정약용이 이제 그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 국가 매니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심씨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이제 경화세족 출신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울에 원래 본거지가 이제 서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면은 권력의 상징이죠.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어떤 귀족 가문인데, 벼슬길에 나가는 것도 별 문제는 없었을 거다, 인맥으로 볼 때. 그런데 하룻밤 만에 뭔가 무슨 마음이 바뀌었는지, 하여튼 집을 팔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48종의 국화를 재배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최소한 국화를 키운다 소리를 들으려면은 48종 이상의 국화는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길렀던 식물 중에서 식물 자체에 대해서 제일 연구가 많은 것은 파초예요. 파초가 어떤 식물인지 아세요? 그 아마 수화진의 그 파초라는 노래가 있는 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저는 압니다. 이제 이런 걸 가리켜서 알면은 어느 정도인지 연식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네.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생긴 식물이에요, 파초는. 바나나 나무 혹시 사진으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나나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 파초는 학명은 이제 무사바슈라고 하는, 그리고 영어로는 그러니까 일본 바나나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게 원산지가 열대 쪽이에요. 그러니까 스촨성 중국의 이제 남쪽에 있는 성인데, 거기에 자생군락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그쪽 출신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널찍널찍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파초를 굉장히 사랑했던 문인들이 많았던 걸로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파초가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덜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요새는 그렇게 인기 있는 관상 식물이 아니라서 남쪽으로 가야 어떻게 드물게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2018년에 이제 울산일보에 실렸던 기사 하나를 보면 이동국 기자님께서 쓰신 건데, 그 마을에서 파초에 바나나 같이 생긴 꽃이 피우고, 그다음 바나나가 달려서 이제 그게 바나나, 진짜 바나나는 아니고요. 먹지는 못하는데 야생종 바나나들은 되게 씨가 많거든요. 그래서 씨가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는 굉장히 특산 품종인 건데, 여튼 그런 게 달리니까 어우 세상에. 이렇게 생긴 식물에서 이렇게 생긴 꽃과 이렇게 생긴 열매가 달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름아름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셔서 신문에까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0대가 되셨던 할머니가 50대일 때 얻어와서 무려 40년이나 기르셨던 그 엄청난 파초.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 노지에서, 그러니까 노지라는 건 뭐냐면은 비닐하우스 같은 가온 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비바람, 눈비바람 다 맞게 하면서 이렇게 기르는 거로 의미를 하는데, 재배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키도 상당히 커요. 2에서 2.5m 정도 자란다고 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무사종에 대한 게, 무사마슈에 대한 어떤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보통 얼마만큼 추운 걸 견딜 수 있느냐, 그래서 심을 수 있는 북방 한계가 어디쯤이냐 하는 거를 동추점을 할때그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농무부에서 제시하는 내한성 기준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지역이 넓고 그 기후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기후 속에서 이제 어떤 식물은 어디까지 크나 수 있다. 그래서 각 여러 가지 한 열몇 개 이렇게 지역으로 구분을 해놓고 그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해당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림으로, 예를 들면 6A는 6A라고, 6A 지역까지는 기를 수 있습니다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준표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제 파초는 겨울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상이면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덮개를 덮어서 월동을 하면 영하 12도까지는 견딜 수 있다. 서울에서도 잘만 하면 키울 수 있죠. 근데 보통 그렇다 하더라도 영하 15도 정도로 떨어지는 일이 서울에서는 드물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해가 되면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북쪽에서는 이렇게 몇백 년 지나오다 보면 그런 일들이 덜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아마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남쪽에는 여전히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제주도 쪽에서는
자생을 하는데 제주도는 따뜻한 곳이니까 거기서는 심지어 화초를 먹기도 합니다. 냉국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 장아찌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조리법도 있지만 사실 파충류를 구한다는 게 거의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제주도나 가야지 드셔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은 거의 없어진 문화라고는 하는데 하여튼 이 파초가 아까 말씀드리기로 열대식물에 지금 조선시대 때 열대식물을 길렀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뭐 매화 같이 이렇게 한국에서 자생할 수 있는 식물들만 길렀을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열대식물들이 있었다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게다가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 인기가 많았었던 이유를 따지고 보면 아까 그 간단하게 그 제꾸디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에서는 특히 글로 어떻게 표상을 할 것이고 글을 따라서 이렇게 유행이 번졌었던 거를 이렇게 그 화초 문화, 원예 문화가 이렇게 퍼져나간 하나의 유지될 수 있었던 하나의 중요 방식으로 보는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선에서도 그 삶의 롤모델은 이제 더 중국의 옛 고사들, 그러니까 아주 까마득한 옛날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시대의 선비들. 그러니까 다른, 말하자면은 뭐, 요즘도 뭐, 미국 문화가 한국에서 상당히 큰 그 인기를 끌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때는 중국 문화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글들을 보면서, 글을 보다 보면 자꾸 파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식물인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글로 아무리 묘사를 잘 해놨다고 그래도 진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지 못하면 어떤 식물인지 도저히 짐작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고 싶어 하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수입을 해와가지고 기르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기르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는 이렇게 그 기암괴석이라고 하죠.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볼 옆에다가 심는 게 당시 조경이 굉장히 일반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파초를 이렇게 심어놓고 특히 창가에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이렇게 푸른 그늘이 드리워지면서 아 참 시원하구나 선선하구나 그래서 뭐 살같이 파랗게 되면서 영혼이 향긋해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뭐 뭔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살만한 집이고 그 다음 시 좀 쓴다 하는 사람이면 파초를 왠지 창문 밖에 심어놓고 정취를 이렇게 읊어야 될 것 같은. 바꿔서 말하자면 요새는 일상에서 그 뭔가를 사온다거나 뭐 하다못해 케이크 한 조각을 먹는다 하더라도 예쁘게 일단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서 사실 예쁜 과자들이나 케이크들을 사기도 하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그 시를 쓰기 위해서 시를 쓰고 싶으니까 파초를 바깥에다가 심어놨었던 거죠. 그래서 창외 파초라고 해요. 창밖으로 이렇게 파초가 보인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예 트렌드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 비교적 이렇게 구하기 쉬웠던 식물이기도 하고 다른 거에 비해서는 난초보다 오히려 파초에 대해서는 헷갈릴 위험도 별로 없고 파초를 기르는 건 더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인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가치와 방향 같은 걸 담고 있는 그런 문인 삶의 미학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석서유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썼습니다. 파초는 물가의 정자나 시원한 누대 곁에 연꽃과 짝하여 심는 것이 좋다. 아, 신전도 연꽃하고 같이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인이 연꽃 만고루를 심고 고인이라고 하면은 옛날 까마득한 옛날 사람이 그냥 고사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더라 하는 거고 저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옛날에 중국의 옛날이죠 보통. 연꽃 망그루를 심고, 네, 스케일이 다르죠? 파초를 반문 그늘지게 해놓으면, 한 무라는 거는 100평이에요. 그래서 파초를 한 50평쯤 심어서 이렇게 그늘을 지게 해놓으면, 사람의 영혼이 향긋해지고 살같이 파랗게 된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더위를 피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스케일이 일단 다르신데, 사실은 실제 자료를 보면은, 아무리 키워도 파초를 근데 예쁘게 키울 수 없더라라는 그런 불만들도 나와요. 왜냐면은 그 기르는 방식의 오묘함을 터득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요즘은 사실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소리보든 요새는 틱톡이 유행을 하면서 이렇게 소리나 동영상들이 이렇게 유행하는 소재로 떠돌기도 하지만 주로 시각 문화가 훨씬 더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 열대식물을 오늘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아름다운 외모에 보통 반해요. 그래서 예쁘고 이렇게 막 웅성웅성 막 자라가지고 무성해져서 와, 이것이 진짜 야생의 생명력 아닌가. 내가 집안에 이런 자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니.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이때 당시에 파초가 인기가 많았을 때는 잎이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지만 소리로 무엇보다도 파초를 좋아하셨다고 해요. 파초는 식물이니까 걔가 무슨 소리를 내는 거는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비가 오면은 그 빗방울이 파초의 넓은 잎에 툭툭 떨어지면서 그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서유구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예원지라는 책에 적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쪽 작은 언덕에 파초 네댓구를 새로 심었다. 뭐 그러니까 50평까지 심을 필요도 없고 네댓구로만 심어도 충분히 그 정취를 취할 만하다 이런 건데 어느새 10여 척으로 자라 이렇게 그늘이 창을 덮었다. 그래서 말고 푸르러서 좋아할 만했다. 이때 굉장히 더웠다. 근데 아이고 저런 폐병령 걸렸어요. 그래서 땀이 줄줄 흐르고 정신이 몽롱하고 균이 빠져서 잠이 든 듯한 때가 여러 번이었다. 근데 갑자기 솜털 사이에서 또르륵 또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청량한 균이 얼굴을 때리는 것이었다. 일어나 보니 뭉게구름이 빽빽 펼쳐지고 빗방울이 갑자기 파초잎을 치고 있었다. 후두둑 후두둑 하는 그 소리. 거기에 의해서 이제 정신이 상쾌하고 기운이 맑아져서 병세가 호전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즐기는 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초가 그렇게 인기가 많고 뭔가 이국적인 정취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식물이었는데 가격을 얼마나 했을까? 아마 서로 나눠주기도 했을 거예요. 서로 선비들 사이에 나눠주기도 했을 거겠지만 조선 전기에 이제 대략 한 16세기 초반쯤 되는 그 시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쓰신 분의 생물연대로 보기에 한 마리 좁쌀로 이웃에서 바꿔와서 아이를 시켜 창밖에 싣게 하였다. 한 마리 좁쌀이면은 한 마리면은 대략 떡을 말 단위로 많이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되는 분량인지 대략 이렇게 한번 짐작을 해보시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싼 가격은 아니었던 거예요. 좁쌀 한 마리를 오늘날의 가격으로 대략 환산을 해보니까 2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때 당시 물가하고 지금의 물가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로도 그것이 결코 싼 가격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파초에 관련돼서는 그창 밑에서 창 밖에다가 심기도 했지만 그 그늘 밑에서 잎사귀를 따가지고 실을 쓰는 용도로 많이 썼었다고 해요. 그게 구체적인 고사가 있는데 이제 파초의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녹천입니다. 녹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푸르른 하늘, 초록빛 하늘이라는 뜻일 텐데 당나라 때, 당나라 굉장히 옛날이죠. 그 초서의 대가였던 희소가 자기의 집에다가 이제 글씨 연습을 하기 위해서 파초를 많이 심어놓고 집을 녹천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거기서 떠와서 이제 녹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비슷하게 이제 그 파초잎을 따가지고 그 위에다가 시를 썼다라는 기록들이 조선시대에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파초가 이렇게 있고 여기 밑에 선비들이 앉아가지고 여기 앞에다 보시면 잎 보이시죠? 잎에다가 놓고 이렇게 여기서 지금 먹 갈고 있잖아요, 등장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하나의 운치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됐었고. 그 다음, 원재정유의 그 어떤 시에 보면은 파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총망라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활용됐다는 걸알수 있어요. 대략 파초가 수입된 게한 1200년 전후한 시기일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 동국이상국집에 이제 그 파초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이제 그걸 보고 추정을 하는 건데요. 반찬으로도 쓰고, 시로도 쓰고, 더위도 피하고, 그 다음 뭐, 여러 가지로 볼때 거의 풀의 왕이다. 크기는 짝할 식물이 없다. 예, 이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파초가 민화에도 많이 등장을 해요. 부귀의 상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살만하고 이제 그런 시를 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파초를 심어놓고 그 운치를 즐겼으니까. 그래서 요 보시면은 이런 장생동, 그러니까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그림이죠. 이게 보시면은 화초가 있고, 또 책가더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안, 그, 뭐라고 할까, 좀, 취향이 한마디로 세련됐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다 그려놓고 단풍으로, 예, 이렇게 그, 폭에다, 화폭에다가 담아놓고 자랑을 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화초가 등장하고, 밑에 보면 재밌죠? 가지도 있고. 책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재로 많이 활용이 돼서, 이렇게 그, 꽃병에도 있고, 필통에도 있고, 이거 파초 잎사귀입니다. 그 다음 그 무속도에도 심지어는 등장을 하죠. 이게 파초 잎으로 만든 부채예요, 부채. 그래서 뭐, 붙이기에 좋게 생기기도 했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등잔인데, 등잔은 요것이 이제 파초문. 그래서 부채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냈는데, 파초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파초 기르기는 진짜 어렵다. 그래서 기르기를 잘못하면 동물은 죽어 움직이지 않고 식물은 넘어지고 꽃과 잎은 마르고 시들어 맥없이 본성을 떠나니 뭐가 이상하겠는가. 그러니까 잘 기르는 방법을 터득해야 어떻게 잘 사는지도 알수 있다. 대충 그런 내용인데요. 파초는 식물 중에서도 연약해서 너무 건조하면 마르고 너무 습하면 문드러지고 방법을 얻으면 쉽게 꽃 피우고 방법을 잃으면 쉽게 말라 죽는다. 그래서 잘 기르는 방법에 오면은 스스로 터득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적은 것도 남아있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유박의 그래는 우러르는 벗이다. 파초는, 그러니까 화초들은 벗인데, 벗 중에서도 우러르는 벗, 이렇게 숭상하는 그런 종류의 벗이고, 풀 중에서는 제왕이라고 할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녹천안이라는 고사도 있고, 땅에 심는데 성냥을 묵어두어야 꽃이 핀다. 보관할 때는 따뜻하게 해야 하고, 땅을 파고 거꾸로 둔다. 묻어두는 거죠. 이렇게 무배추 묻어두는 거 마냥. 그리고 물을 주어서 마르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쪽은 아무래도 그 훨씬 공중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 습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잘 살기 힘든 그런 식물들이 있는데 이제 파초도 그런 사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대략 이런 식물들을 길렀고 그러면 왜 식물을 기르기 시작했을까 하는 거는 약간 좀 다른 얘기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참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원예 관련 서적이 꽤 많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고 직접 연구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조창록 선생님이 쓰신 2013년 논문을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논문에 정리되어 있는 문헌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냥 이런 책이 있구나. 그냥 한번 보시라고. 예. 네. 그 조창록 선생님 논문을 보면은 그 각각의 책이 어떤 책이라는 것도 해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번역이 되어 있는 책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번역이 되어 있는 책들은 관심이 가시면 좀 보셔도 됩니다. 아, 재밌어요.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책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강해안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 최초의 원예 서적이라고 할수 있는 거를 쓰셨어요. 그래서, 국문학자이신 이종목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다 같이 번역을 하셔가지고 읽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얘기들을 집대성을 해두셨거든요. 지금 안타깝게도 이 책이 지금 품절 상태인데 출판사에 전화해서 여쭤보니까 지금 당분간은 찍을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도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거나 아니면 가끔씩 이렇게 헌책으로 나오는 거 사서 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헌책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양화소록, 그래서 꽃을 기르는 데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썼다. 작게 한번 써봤다. 그런 내용의 책이고. 그 한적한 데서 그냥 식과하면서 살았던 유박이라는 선비가 쓴 화암수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이거는 2019년에 번역본이 나왔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굉장히 훌륭하신 한문학자 선생님이신 이제 정림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같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내주셨습니다. 이 책은 두께는 비교적 얇은 편이에요. 한번 어떤 책인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구입해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체가 깨발랄해서 출세길에 나갈 수 없었던 이옥이라는 선비가 이제 그 전집이 지금 번역이 나와 있는데요. 총 다섯 권으로 되어 있고 이제 나머지는 원문 같은 그런 영인본하고 원문이 있어가지고 실제에는 한세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배굼필이라는 책을 남겼어요. 배굼필이라는 책은 이제 말하자면 생물 백과사전 같은 그런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화초들과 나무와 그다음 농작물과 다양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고, 또 특히
엄청나게 담배를 좋아하신 분이었어요. 미혹들이. 그래서 연경이라고 해서 담배의 경전이잖아요. 뜻 그대로 옮기면 그런 책도 쓰셨는데, 그게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흥미 있으신 분은 보셔도 좋을 거예요. 담배에 대해서 담배의 지식을 촉망해주는 책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그 엄청난 작품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그 풍속서유구의 임원경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당대의 물질문화에 대해서 정말 총집대성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윤지라고 해서 이거는 그 선비들이 당시에 누리고 있었던 어떤 취미생활이 어떤 형태였었던가를 이렇게 볼수 있는 책인데, 만약에 정원을 꾸민다면 정원을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은지, 뭐 예컨대 못이 없다면 못을 팔때뭐 진흙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돌 불을 넣고 이렇게 구우면 물이 새지 않는다. 연못은 그렇게 만들면 된다. 그다음 어떤 은거하고 싶은 그런 정원을 만들 때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좋다. 그 지역의 생산력은 어떠해야 된다. 뭐 땅은 어떠해야 되고 뭐 배산 임수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풍수지리적인 그런 것까지 이렇게 다 총망라를 하고 있고, 그다음 심지어는 이윤지 책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꽃놀이를 간다 할 때, 밖에 이렇게 놀러 나간다 할 때, 가져야, 챙겨가야 될 물건이 뭔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행을 갈때 가져가야 될 물건, 빠뜨리지 말고. 네.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원예 문화하고 관련된 게한 꼭지가 있어요. 예원지라고. 전체 1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권이 예원지라고 해서, 안타깝게도 아직 번역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내년 말에서 내후년 초쯤에는 아마 번역 출간될 거라고 하세요. 그게 엄청나거든요. 아마 다 출간되면은 이게 전체 분량이 아마 100권이 넘어갈 것 같아요. 100권이 넘을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완역하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가지고 번역 나온 거를 좀 구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이제 삶의 지침서 같은 그런 백과사전, 생활 백과사전 그런 책들에도 이제 그 원예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희 아내의 양화 소록 같은 경우에는 화훼류가 16가지 나오고, 이제 수석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원예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고, 300년을 지나서 이제 화암 수록에서는 일단 양적으로 많이 증가했어요. 45종의 원예 식물을 9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등급이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약간 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식물의 품격을 기술하고 품종 정보, 재배법, 그다음 다른 이름들 이런 것들을 또 총망라해 가지고 백과사전 비슷한 걸 하나 썼습니다. 이 화암 수록이라는 것은 화목 구등품제라고 해서 하나에 실려 있는 책이 글이고요. 여기에는 더 많은 글들이 실려 있어요. 근데 임원경제지의 예원지, 좀 전에 번역 안 나온 예원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더 많아요, 심지어. 한 100종 이상 화훼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예사, 조선시대에서부터 이제 근대 이르기까지 원예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림대 박사과정으로 계신,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윤재현 선생님이라는 분이 되게 자세한 논문을 두편 쓰셨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셔도 될 거예요. 이제 조선시대 때 유행하던 말하자면 이템, 당시의 유행 아이템이 수선화였는데, 수선화가 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그래서 왜또 수선화 유행이 또 그렇게 꺾어지게 됐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쓰신 책이 있고, 그리고 책들이 이전 시대 것하고 이제 그 18세기로 와서 비교해보면서 지식들이 어떻게 체계화돼 있고, 화훼에 대한 지식도 어떻게 체계화되는 과정을 거쳤는지 그걸 분석해서 쓰신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경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력으로, 녹봉 없이 자력으로 먹고 사려고 하는 선비들이 뭘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책인데, 그책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꽃을 기르는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양화편, 꽃을 기르는 편에서는 25목의 화훼 관리 방법, 그다음 2목의 원예 기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원지 같은 경우에는 화훼 재배 방법을 별도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총서 한 권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화훼류에 대해서 각 종에 대해서 이렇게 다 자료를 집대성해서 한 것이 이제 세 권. 예. 그리고 꽃의 색상에 따라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꽃을 배치를 할 거냐 하는 게 결국은 선비들의 궁극적인 관심사니까, 이제 그거를 아마 그런 이유로 이런 식으로 체계화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윤주현 선생님은 설명하고 계신데,
그래서 꽃의 색깔별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은, 그래서 품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한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수도 인용이 된게 굉장히 달라요. 8종에서 95종으로 크게 증가를 하고, 영원지에서는 자기가 기르면서 직접 터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제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볼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그 말고도 이때 당시에 많이 길렀기 때문에 개인 문집들이 있고요. 그다음 연행록, 그 중국에서 어떤 꽃들을 수입했느냐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인기 관광 코스 중에 하나였었던 거죠. 사행단이.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먼저 기록을 시작한 게 이제 김창업이라는 분인데, 어떤 화초포에 가서 뭘 받고 그 지역의 선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그 화초를 거기서 기르고 있더라, 어떻게 기르더라 하는 거를 다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행록, 그러니까 북경에 다녀온 얘기를 쓴 책들의 기록들의 화초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북경의 꽃가게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실록, 조선왕조 실록에도 꽃에 대한 기록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 각종 그림과 시문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원예 문화를 엿볼 수 있고요. 근데 약간 안타까운 거는 언제나 역사 기록은 엘리트 계층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인이 어떤 식물 생활을 했는지는 알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조선은 아무래도 신분이나 친족 관계나 오륜의 도덕 원칙 같은 유교 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이상적인 삶은 항상 일진양명하는 것인데 이제 그걸 하기가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시대가 수상해서 선비가 이제 자기의 도리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집안이 역적 집안이었거나 아니면 서울 출신이다. 그런 경우에는 출세를 할수 있는 그 범위에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혀 있거나 하는 게 이렇게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상과 좀 거리를 두고 수양을 하는 데 힘을 쏟는 거. 자기가 이제 먹고 살면서 힘을 쏟는 것이 이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하고 거리를 두는 걸 은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벼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옷을 입고 일반 백성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호의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배옷이라는 뜻으로. 근데 뭐 사실 꼭 무슨 사정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외따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이상적인 삶의 방식, 그러니까 때묻히지 않고 이렇게 독야청청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삶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출세길이 막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삶의 방식을 택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무리가 된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될수 있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하나의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고 그다음 또 뭔가 벼슬길에 나서 있다거나 아니면은 번다한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런 식의 정원을 가꾸고 있어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철수하여 이런 여유를 즐기네 하는 거 마치 자기가 은의를 하고 있는 선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하나의 유행 내지는 그런 문화적 코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냐? 요즘도 그렇지만 사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코로나 때 사람들이 집안에 이렇게 집콕하고 갇혀 있게 되면서 그 제일 먼저 들이기 시작한 것들이 이렇게 집안의 가재도구들을 많이 바꾸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도 많이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이때 식물을 키우면서 식물 집사가 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때도 따로 외따로 살다 보면은 식물을 기르는 게 뭔가 쉽게 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일을 하는 것. 근데 단순히 소일거리를 넘어서서 이제 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노동이 될 만큼 열심히 기르는 분들도 물론 계셨지만,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일곡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는 친척뻘 되는 사람이 이렇게 그 소나무와 버타는 그런 그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를 보는 자 감동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잘 길렀다. 근데 이분은 성품이 조용하고 염담한 것을, 그러니까 담백한 것을 즐겨서 세상의 이익과 번화한 것들이 이제 그 망치지 못했다. 그 사람을. 그래서 심지어는 취직을 했다가도 얼마 되지 않아 물러나서 한가롭게 몸을 요양하고 문 앞에 새그물을 쳐놓은 채 스스로 즐기니
공은 아름다운 자질에 수양도 잘했다 말할 만하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소나무가 있다. 그래서 소나무를 불러서 버섯을 삼아서 적요함, 그러니까 고요함을 시작할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발견되는 되게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꽃의 몸을 숨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런 번다한 것들과 거리를 두면서 꽃뒤로 몸을 숨기는, 꽃을 돌보면서 소일하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어떤 문화적 원형 같은 건데, 예컨대 도현명, 뭐 생물연대가 365년에서 427년, 진짜 까마득한 옛날인데, 아무튼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꽃을 딴다라는 구절을 남겼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반복적으로 인용이 됩니다. 근데 이외에도 그 어떤 꽃의 몸, 소위 꽃의 몸을 숨긴 선비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구사처럼, 미담처럼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게 되는 거죠. 또 그걸 하나의 롤모델로 삼아서 꽃을 기르면서 이렇게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유박이라는 선비가 이제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향이 황해도인데, 황해도가 그러니까 경기도 바로 위쪽에 있거든요. 그 지금 북쪽에 속하다 보니까 아마도 지도 보실 기회가 잘 없을 텐데, 이렇게 한반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요 튀어나온 부분에서 요 안쪽으로 들어간 요 부분쯤에 있어요. 황해도의 배천군 금곡면, 배천군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럼 유박은 도대체 왜 이렇게 외따로 조용하게 살게 됐느냐. 원래는 명망 있는 가문이었어요, 이게. 유상 중에 보면은 심지어 광해군의 장인이었던, 칠대조가 광해군의 장인이었습니다. 아들들도 이제 유직에 있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난국에 이렇게 봉착하게 되면서 어쨌든 영모와 관련된 것하고 거리를 둘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후부터 이렇게 출세길이 사실상 막혔었던 것 같고, 그래서 대신 이제 그 출세하는 거는 포기를 하고 자기 고향에서 꽃을 기르면서, 100가지나 되는 꽃, 그냥 진짜 말 그대로 100가지가 아니라 많다는 뜻이죠. 100가지 되는 꽃을 이렇게 기르면서 자기 이름에 백화암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정미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글을 쓰셨어요. 그 신문 기사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자세한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 또 특히 또 다른 한문학자인 안대회 선생님께서도 그 벽광나치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유박에 대해서 글을 한편 쓰셨는데 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유박은 굉장히 한적하게 살아갔는데 의외로 되게 인맥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자기가 이제 꽃을 키운다는 거를 그냥 혼자 키우고 마는 게 아니라 꽃으로 뭔가 세상의 인정을 좀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서울까지 보내가지고, 한양까지 보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한테 글을 하나씩 다 받아요. 나 백화암이라고 이렇게 지었어. 여기에다가 글을 하나 붙여주시오 해가지고,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하여튼 인맥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글을 봤는데, 그 글을 받은 분들이 되게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가령 최재공이라든가 목만중, 정범주, 이용유, 뭐 거의 당시에 이제 남인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름 났던 문인들이었던 분들이 이렇게 주르륵 다 글을 써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벽, 그러니까 꽃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었던 건데, 그게 유명해서 소문이 났을 수도 있겠죠. 또 동시에 이렇게 글을 써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광고를 하기도 했을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제 유박에 대해서, 유박이 이제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글을 하나 써주기로 했다. 그래서 소문을 들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이런 정도였어요. 그대가 꽃을 몹시 사랑하여 사람들이 여기에 감화되지 않음이 없다고 한다. 일이 있어서 멀리 가서 미처 못 돌아오면 집사람들이 꽃을 심고 또 꽃에 물을 주는데, 그 정성이 본인이 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다음 또 인근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유박이 화단을 쌓아서 꽃구리를 북돋운다는 말을 하면 부탁을 안 해도 알아서 달려와서 파일을 걷어붙이고 도와준다. 그리고 고을에서 배를 몰아 날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자가 기이한 품종을 보면 화분에 담아다가 배로 보내서 신이 나서 바친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까지 올리는 것처럼 한다. 그래서 결국 배옷 입은 선비일 뿐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뭔가 대단한 권세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실함이 없으면 사물도 없다. 자산은 이제 공자의 훈장인데,
공자께서도 성실함을 가질 수 없으면 이와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길이 성실한데 감흥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대가 성실한 마음으로 꽃에 대한 취미를 추구하고 천하 사물의 신다운 위치에서 일을 구하니 단지 깃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꽃을 보는 거는 항상 그 열매가 기대돼서인데 당신이 꽃을 그렇게 열심히 기르고 있으니 뭔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라는 덕담을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근데 본인이 말하는 본인의 삶은 좀 틀려요. 좀 달라요. 그래서 화한기라고 이렇게 자기 집이 이제 두 채로 돼 있었는데 하나는 화암이고 하나는 백화암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집에다가 붙인 글에 대해서. 나는 타고난 성품이 졸렬해서 내가 봐도 쓸모가 없다. 참, 네, 겸손하시죠? 그래서 동네에 이렇게 구경 보러 다닐 데도 없다. 그래서 참, 우리 집은 거적문을 단 굉장히 초라한 집인데 여기에 뭐 번세가가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사계절의 화해로 사시사철 피는 꽃나무를 수백 그루를 구해서 큰 것은 땅에 심어 기르고 작은 것은 화분에 담아 화단을 쌓고 백화한 가운데 보관하였다. 몸이 그 사이에 있으면서 소일하여 세상과 더불어 서로를 잊고 기뻐하며 자득하였다. 세상도 나를 잊고 나도 세상을 잊고. 근데 그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네. 꽃 보면서 좋아했었던 거죠. 그래서 기이하고 예스러운 것을 취해서 스승으로 삼고 꽃 중에서 스승으로 삼는 꽃들도 있고 맑고 깨끗한 것을 취해서 벗으로 삽니다. 담는 거죠. 이렇게 담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식물들이 벗이 될수 있습니다. 난 번다하고 화려한 것을 취해서 순림으로 삼는다. 그 나름의 고유의 덕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항상 상시에 같이 하기에는 선비한테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그냥 손님으로 반갑게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대목도 재밌어요. 남에게 사양하려 해도 남들은 내다버리는 까닭에 다행히도 홀로 즐겨도 막는 사람은 없다.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희로애락은 모두 이 꽃들에게 붙여서 나 자신을 잊고, 늙음이 장차 오는 것도 알지 못할 뿐이다. 남 줘도 안 키운다는 거야. 요즘도 그렇죠.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을 아무리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도 그거 얼마 오래 살려두고 다 이렇게 어디로 사라지고 그래서 나중에 안부를 물어보기도 참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독차지하고 이렇게 좋아할 수 있게 됐구나. 이런 얘기니까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5가지의 화초대다수에 대해서 각각이 어떤 성격의 벗인지 규정한다. 그러니까 아까 구둥품재라는 글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식물들 45가지, 이제 9등급으로 분류해서 각각의 등급마다 5가지씩 해서 어떤 성격의 벗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러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파초에 대한 거. 그래서 우러르는 벗이다, 풀의 왕이다, 뭐 녹천암 이런 보사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보다 훨씬 더 길기는 한데요. 다른 더 중요한 품종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쭉 서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등품에 드는 식물이 뭐가 있었느냐? 국화, 빼어난 벗이다. 연꽃, 깨끗한 벗이다. 대나무는 맑은 벗이고 소나무는 오래된 벗. 이렇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벗이라는 게참 재밌어요. 그냥 이러나 저러나 그냥 의리로 뭉친 친구 그런 뜻이 아니라 각각의 벗에는 어떤 특정한 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을 지닌 식물들만 벗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식물이 다 벗이 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이게 식물 자체의 고유한 속성하고 그 장점이라는 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런 것이고 뭐 그런 표현들도 분명히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식물 고유의 특성이라는 것이 이 식물을 벗이 될수 있게 만든다는 게참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나무 같은 경우에 절개의 상징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양화소록을 쓴 강희안은 이렇게 그 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소나무에 대해서 정말 마땅히 군자가 벗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저들이 지닌 풍모를 나의 덕으로 삼는다면 이익이 되는 것이었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창포의 덕이 있고, 난초와 서양화 등 여러 가지 꽃들의 덕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삼으면 이익이 되고, 그래서 내가 배울 수 있지 않으면 사실 나의 친구도 될수 없다라는 오래된 그런 말이 있는데,
이타고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그와 같은 벗의 개념과 덕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특이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양을 하려고 이렇게 식물을 기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각 식물이 지닌 덕은 하나로 혼용될 수 없는 고유한 특징을 지닌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식물들을 묘사하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식물들에 대해서 다 고유의 개별적인 이미지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현대의 식물질서라고 하면 내가 식물 덕후다 하려면 최소한 100가지 이상의 식물 이름은 줄줄이 외울 텐데 그 각각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해봐라 그럼 그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문인들이었고 글로 남겼기 때문에 이제 신문을 썼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8가지 벗의 총목록 유박이 쓴 건데요. 각각에 대해서 다 어떤 벗이다, 어떤 것이다, 어떤 벗이다, 어떤 벗이다 하는 거를 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리고 벗인 식물들은 특히 홀로일 때 같이 곁을 해줍니다. 곁에 있어줍니다. 그래서 그 친구라면 신의의 도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마도 식물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반강제적으로 잘 보살펴서 살려두기만 하면 계속 곁에 있어줍니다. 세상이 나를 다 등진다 그래도 내가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나를 떠나지 않듯이 식물들도 나를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할때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직접 얘기하는 것이 좀 그렇다 하면은 식물에 비유해서 이렇게 돌려치기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뭔가 외로울 때 화초하고 이런 걸 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시문으로 남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세미츠라 백화하면 썰렁도한데 이것도 유방이 쓴 겁니다. 환구루 매화가 드리웠구나. 얼음 옷같이 고결한 성품. 이거는 빙고노골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식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늦서리에 꺾이는 일 아예 없다네. 얘 눈치 처음에 빈첨하에서 얻으니 엷은 달빛 그윽한 향기 풍기네. 그대의 진중한 뜻. 네. 카드 고마워. 마주 보며 몇잔술 따르기로다. 고맙다는 거죠.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래서 술, 이렇게 매화랑 이렇게 매화를 상대하면서 이렇게 술 한잔하고 있는데, 자, 매형도 한잔하시게나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식구였어요, 저한테는. 친정적인 유박은 제일 좋아하는 식물이 매화였는데, 매화가 꿈에까지 나와요.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습이 기이하고 예스럽게 생긴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는 매화가 스스로 밝히는 자기의 성격은 성질이 저잣거리를 싫어하고 훌륭 살림만을 좋아해가지고 새 속에 밖에 이름을 숨겼다. 어쨌든 그래서 나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보다 알려진 것과 빙고노골 같은 그런 식구들이 나를 알려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더 원망한다. 그리고 자네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가겠는가? 이렇게 묻는데, 네, 물론이죠. 당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쓱 웃는, 씩 웃는 그런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덕을 지닌 식물들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고 그게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르면서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또 혼자 살면서도 수양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식물을 기름으로써 그런 수양들을 할수 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테마가 조선시대 식물 원예문양하고 관련해가지고 두 번째 테마가 이제 완물상지라는 개념이 있고 경물치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완물상지 두 개가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인데요. 완물상지라는 건 뭐냐면은 물건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자기, 여러 가지 해야 되는, 펼쳐야 되는 꿈뜻이 있는데 그 뜻이 약해져 버린다. 네. 그래서 홀딱 빠져가지고 물건에 이렇게 빠져버려가지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화초 기르는 취미가 있다고 하면은 아, 저 사람은 완물상지 하는 사람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어느 정도냐면은 실록에 나오는 기사 하나를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을 일러 바쳐요. 이렇게 일러 바쳐가지고 그 사람 결국은 화초만 돌보는 사람이라 정말 사치스럽게 이를 데 없다. 지금 요새 보니까 대신들이 막 너무 사치스러운 사람, 방탕한 사람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정사를 못 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고 왕한테 상소를 올렸을 때, 그래서 막 심지어는 꽃을 돌본다는 이유로 그래서 제 해고를 하라고 말하는 그런 대목도 있어요. 실록에 보면. 그래서 그 완물한다는 게 이런 거죠. 그 되게 기이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물들이 아닌 거죠. 네. 이 분재들 보면은 이렇게 괴석에다가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철사, 요즘은 철사를 감아가지고 모양이 이렇게 특이하게 자라게 하죠. 거기에다가 또 이끼를 붙여가지고 뭐 마치 자연의 한 폭을 담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통 분재를 잘 기르는 방법인데, 분재들은 되게 빨리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작은 화분을 심기 때문에 물을 거의 매일 줘야 돼요. 그래서 물 시중 드는 일이 보통이 아닌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끼고 앉아서 제대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공격이 가능한 그런 어떤 화제거리가 됐었던 거죠. 네, 이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형조에서 근무하던 이렇게 남한갑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려서,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이 너무 많이, 이 사람도 잘 못하고 있어, 저 사람도 잘 못하고 있어, 비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결국 몇년 후에 잘렸어요. 그 뭔가 원성이 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이서가, 공주판사였던 이서가, 그래서 저 일러 바쳤다는 거 알게 되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제가 변명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잘라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아, 인조인데, 그냥 잘 알았으니까 괜찮다. 경의상식, 훌륭한 분인데 그걸 모르니 참 안타까울 뿐이다. 하지만 그걸 듣는 게 도리다. 그러니까 너무 개념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예를 들면, 명종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그 요염한 꽃과 기이한 풀들은 바로 완후의 도구요. 본심을 잃을 바탕이 되는 것이니 인군이 된 자는 본시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 인사이동이 원래 법도대로 하면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은 화분을 만드는 그 위치에다, 장인의 위치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 괜찮다, 다시 안 옮기면 된다, 그 자리 그대로 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분을 만드는 자리에. 그러니까 이게 왕 잘못했다라고 여기에 일종의 비평을 하는 거죠. 역사 기록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연산군이 화훼를 되게 좋아했었던 걸로 유명한데요. 그 감각적인 걸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연산군이 여러 가지 좀 취미가 많았는데, 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막 철쭉을 막 망구루를 갖다가 심어라 막 이런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 뭐, 한양에, 조선에, 뭔가 기이한 화초를 기르는 사람이 있으면 가지고 와라. 그래서 막그 궁궐 소속의 노비들이 막 갖다가 이렇게 막그 압수 물건 하는데 이렇게 패찰 붙이듯이 이렇게 딱지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막 조심을 했다. 뭐 그런 기록도 있고. 또, 일본, 진짜 이런 거를 왕이 좋아하는 거를 아니까 또 외국에서 온 사신들이 또 진귀한 꽃들을 이렇게 많이 갖다 바쳤겠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훼나 완상 이런 걸로 한번 조선왕조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완물상제하는 것이냐, 꽃을 키우는 게 정말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방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혜안 같은 경우에는 유박하고 다르게 그래도 벼슬을 했어요. 벼슬을 하고 굉장히 주류적인 삶을 살았는데, 꽃을 키우는 뜻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왜 꽃을 키워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네가 꽃을 키우는 양생의 기술을 내가 벌써 들어 알겠네. 그러니까 잘 키우는 거 알겠다. 하지만 그 눈을 이쁘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외모래 부림. 그러니까 사물한테 이렇게 저기 좌지우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으니 왜 그런가? 예, 선비로서 이러면 안 되지 않는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뭐 정말로 이게 그렇게 탐닉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벌써 말라 죽었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 정말 세상 만물에 대해서 끝없는 이치를 다 탐구하지 않으면은 지식을 극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풀이나 나무처럼 사소한 것이라도 그 자신의 이치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그 어떻게 찾아가 보지 않으면 어떻게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화초를 돌본다고 하면 어떻게 그 뜻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배운 후에야 지식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뭐 보통 경물치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후반으로, 조선 후대로 갈수록 여기에 대해서 좀더 강조를 하는 그런 담론이 많아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새 그 정치적 맥락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들이 있죠. 수신대가 치고 평천하. 근데 이건 절반밖에 안 돼요. 원래 그 대학에 나오는 대학에서 이렇게 따온 건데, 중간에 그 허리쯤 되는데, 이렇게 그 사물을 열심히 탐구를 해가지고 지식을 개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한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물을 잘 관찰을 하고 그런 이유에, 관찰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사물을 열심히 탐구한 후에 이렇게 지식이 발달하고, 그래서 지식이, 발전한 이후에, 그 다음 성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마음이 발라지고, 그런 다음에 수신을 할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수양을 할수 있게 되고, 그런 다음에 제가 할수 있게 되고, 그 다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고, 평천을 한다고 하는 게뭐 세상을 제패한다라는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밝은 덕을 세상에 널리 펼치는 것이라고, 그때 처음에 이렇게 고지용 명명 어천하자 천지기국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명명덕 어천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건데, 세상을 하여튼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사실은 다 해석에 관련된 거라서 저 자신 없어요. 자신 없는데 대략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말하자면 화초를 기르면서 그 화초를 통해서 사물의 본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본성을 배움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인격 수양까지 할수 있고 인격 수양도 하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렇게 그 경우에 어긋남이 없이 이렇게 잘 처신을 할수 있다. 그런 것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생각들이 이렇게 뒤로 갈수록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재밌어요. 유박에 대해서도, 이런 평이 나옵니다. 내가 유군을 알지 못하나 생각해보니 그는 사물을 관찰하며 이치를 완성하는 사람일 것이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살피면서 자연을 즐기니 어딜 간들 자연이 아니겠는가.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아, 같은 사람이군요. 그, 이원경이 이렇게 적었는데, 곰곰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글을 유박이 마찬가지로 청해서 하나 써달라고 했으니까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막, 꽃을 100가지나 기르고 있다고 하니까, 사계절 꽃이 다 있을 텐데, 그럼 사계절 내내 한 번도 안 나오겠다는 거냐. 옛날 고사에도 꽃 뒤에 숨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꽃이 계절마다 피기 때문에 한번 정도 한 계절에만 숨을 수 있는 거지. 나머지 계절에는 숨는 것이 아니었다. 근데 유박은 보니까 사계절 내내 숨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이 뭐, 그래서 진짜 계속 숨어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취향이 너무 사치스러워서 그렇다.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곰곰 생각해 보더니, 취향이 번다하기보다는 사물을 관찰해서 이치를 완성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평을 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네. 100가지나 되는 꽃을 그냥 단순히 그 잡다한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르기에는 너무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보다는 좀더 진지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꽃을 숨긴다는 테마가 꼭그 한국에만 고유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유럽에도 그런 전통이 있어요. 예컨대 그 사회계약론이나 에밀 같은 책을 썼던 장자크 루소, 유명한 철학자죠. 이 사람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망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교회랑 정부 모두에서 이렇게 지목이 돼가지고, 막 도망을 다니다가 이렇게 혼자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꽃을 따가지고 보면서 수술이 몇 개인지 세고, 뭐 이런 종류의 관찰들을 하면서 식물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파우스트레스 괴테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식물학 전문 논문을 썼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뭐, 사실은 근본은 같은데 이렇게 잎이 나오고 가지가 돋고 그러면서 보면은 꽃잎이 생긴 모양과 그다음에 잎사귀가 생긴 모양을 보면은 그게 안에 흐르는 어떤 용액이 더 많이 정제가 됐기 때문에 꽃 같은 거에 도달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근본은 따지고 보면 같다. 그래서 어떻게 씨앗서부터 하나의 성체 열매까지 되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쫙그 설명하는 그런 논문인데 지금 제가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네. 빨리 해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문인들이,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인들이 식물학에 상당히 조예가 깊었었다는 거를 얘기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경물치지, 그래서 이치를 탐구하는 그런 일환으로서 식물을 기른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착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고질병, 벽, 수벽에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 뭐 어때 그런 거할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은 뭔가 정말 경지에 도달할 수 없어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태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태희 선생님이 참 정말 너무나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책 제목이 재밌어요. 일단 벽광나치호예요. 벽광나치호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고질병, 즉 벽이 있고, 그 다음 일에 빠진 미치광이, 광인이고, 그 다음 그것밖에 모르는 바보 천치고, 그 다음 하고 싶은 일만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은 안 해. 그래서 다른 일에는 게을러요. 그래서 게으름뱅이 치가 될, 아, 그러니까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자기가 뭔가 일가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부심이 너무 강한 나머지 오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글자를 따서 이때 당시에는 전문가나 매니아라는 표현이 없이 이 사람들은 벽광나치호 다섯 개의 글자를 활용해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유박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저기 설명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정도쯤 되면은 18세기쯤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그 경물 취지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냥 뭔가 그거를 하지 않으면, 사물을 진짜로 파고들지 않으면은 뭔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이런 종류의 집착이라고 할수 있는, 남들이 보기엔 집착인 거를 긍정하는 그런 문화적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김덕형이라는 분이 화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백화보라고 이렇게 100가지 꽃을 그린 책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제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문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벽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일 뿐이다. 그래서 고독하게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전문 기회를 익히는 것은 오직 벽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김덕형 군이 이렇게 벽이 있는데, 그래도 그 그림 그린 솜씨를 보면은 너무나 진짜 훌륭하니 이를 데 없다. 그래서 이런 벽이 없다라고 이렇게 뻐기는 자들 보면은 이 사람이 도달한 경지를 봐라. 아마 놀라 자빠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갈 길을 가는 거, 그런 걸로 이렇게 벽의 개념을 재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요즘 말로는 덕후, 이때 말로는 벽광나치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식물 수집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사계절별로 피는 꽃을 모두 모으는 것도, 컬렉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오색, 그러니까 청적, 황백, 흑 다섯 가지 색깔인데, 그 색깔을 다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그 흑색으로 된 꽃을 찾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검정색 꽃을 구하고 싶어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은 좀 흔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구하기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그 수선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수선화가 물에, 요새 히아신스 수경 재배하듯이 수선화를 물에 꽂아서 재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있죠. 이게 수선화를 당시에 이런 식으로 길렀었던 거예요. 수선화 전문 어떤 전문으로 이렇게 기르는 어떤 물받침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연잎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수선화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물에 담가서 기르다 보니까 수선화가 잘 자라기는 힘들겠죠. 자랄 수 있기는 한데, 이 비닐잎에 저장된 양분이 다 이렇게 소모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나기가 힘드니까. 계속 실패를 하면서도 물에서만 기르겠다고 고집을 하고, 그래서 수선화를 계속 수입을 해요. 그래서 수선화를 심지어는 이제 밀수까지 합니다. 밀수까지 하는데, 그게 그, 그쪽에 이렇게 중국하고 국경에 있는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시장, 책문시라고 하죠. 그 책문 쪽에 있는 그런 어떤 뒷시장, 뒷거래 장터가 거기에서 수선화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수선화를 사는데 뭐 사절단이 가가지고 이렇게 사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돈을 다 은으로 지불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은이 국외로 반출되는 걸로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선화를 심지어는 수입 금지 품목에 해당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여튼 그 식물들, 기이한 식물들을 구해서 감상도 하고, 그다음 자기 콜렉션을 완성하려고 하는, 지금 덕후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을 이때 선비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격들을 보면은 분재 가격 같은 경우에 뭐 만만치가 않아요. 가령 김홍도 같은 경우에 그림을 팔아서 3,000푼을 벌었는데, 이게 30냥 정도 되는데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 하여튼 말하자면 일반 사람들의 월급을 몇 배를 뛰어넘는 돈이에요. 심지어는 노비의 매매 가격도 조선시대에 걸쳐서
어떤 통계 분석을 하신 연구 논문을 하나 봤는데, 3명에서 11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노비 사는 것보다 비싼 가격이에요. 그래서 하여간에 30명 중에서 20명을 갖다 기이하게 생긴 매화를 사는데 썼다. 그래서 매화를 샀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냐. 나머지는 술을 담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노는 데 썼다. 그러고 나니까 돈이 남는 게 없더라. 그림 한장 팔아야 꽤 비싸게 팔았는데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뭐 상당히 비싼 가격에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됐다라는 거를 일단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저 구입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그 아마 주고받고 누가 갔다가 저기 국경에 갔다 오면서 사다 주기도 하고 또그 아무래도 높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나의 뇌물처럼 바치고 그런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집들을 해갔었던 것 같고 벽에 대해서 긍정하게 되면서 이제 그걸 수집하는 것도 대놓고 할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약간 그 취향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떤 미세, 자기 자신의 취향이 얼마나 고상한가를 드러내서 그걸 자기의 어떤 뛰어남 같은 걸로 이렇게 자기 PR하는 방식으로 취향을 드러내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인스타그램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거 말고도 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해라는 거, 나는 밥을 어디서 먹어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 줄수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식물에 대한 취향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 됨됨이를 드러내준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고상한 취미, 그래서 아취라고 하는데 그 아취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도 이런 식물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정원을 가꿨는가 보면은 굉장히 멋져요. 장마가 끝나고 가을물이 일어나면 연못이 물이 쪽빛보다 파래지고 연꽃은 붉게 줄기어 피어나고 풋잎이 차곡차곡 펼쳐지고 그림자도 드리우고 근데 심지어 아이종을 시켜가지고 박을 쪽에서 배를 몇척 만들어내게 해서 이제 거기에 흘러다니게 했다. 꼭막 작은 하나의 풍경 같더라. 이렇게 그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자기가 정원을 꾸며가지고 살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때 그래서 그런 지금은 정원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의 표현으로 월림이라고 해요. 월림을 이렇게 조성을 하고, 당시에 이제 그 이름난 사대부들은 다 이렇게 월림을 조성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구경 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서 놀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봤네. 운치가 얼마나 뛰어났네. 하는 거를 이렇게 써주는 게 하나의 글의 어떤 유행하는 그런 글쓰기 방식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개인 문집들, 조선시대 화훼사를 연구하는 데쓸수 있는 그런 개인 문집들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네, 이거는 제 집입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식물이니까 화분이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한 5, 60개 정도 기르면 한 코너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파초과에 속하는 식물들도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거는 여인초예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댁에서 기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파초과 내지는 바나나과에 해당하는 식물들 중에서 요즘에 식물 콜렉터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은 그 무늬종 바나나가 있어요. 이거 바나나거든요. 네. 바나나에도 무늬 있어요. 바나나에도 이 색깔이랑 잎 색깔이랑 비슷한 무늬가 있는데, 근데 이 식물은 정말 전설 속의 식물이에요. 판매하는 게 가끔 온라인에 올라오기는 하는데, 아니, 온라인에 누가 그걸 샀다라거나 기른다라는 얘기가 올라오기는 하는데, 대량으로 유통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격도 비쌀 걸로 추정이 되는데,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도 사실 정하기가 힘든 그런 종류의 식물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동안에 그 식물집사들 사이에도 유행이 있거든요. 어떤 식물이 유행하면 다들 그거를 들여요. 예. 그래서 그거를 수입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게 유행이 실제로 사람들의 콜렉션 목록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할수 있는데, 이런 바나나 같은 것들도, 인기가 많습니다. 칼라데아 오르피폴리아라고 하는 식물인데, 되게 예쁘죠? 화보에 나온 것처럼. 근데 이게 파초 같아요. 파초처럼 기르는데 오묘함을 취득하지 않으면 잘 죽지는 않아요. 밑에 알뿌리가 있어서. 잘 죽지는 않는데 예쁘게 키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런 걸 가리켜서 이렇게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반들반들하다고 하는데 이 예쁜 잎이 잘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다 난리였어요. 그래서 요새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보통 식물 덕후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화초의 종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이렇게 생긴 애들, 잎사귀 큰 애들. 딱 보기에도 열대식물 같이 생겼죠. 기이하게 생겼어. 기이하게 생겼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주로 가격도 어마어마합니다. 막 거의 막 수백만 원도 요새는 놀랍지 않아요. 가격이 엄청난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으고, 또 저 어떻게 번식을 시켜서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조선시대에도 이런 일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다 보니까 있어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연안 박지원이 이덕무한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편지를 썼냐면은, 내가 가짜 매화를 너한테 만드는 걸 배웠는데, 매화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는 돈 받고 팔았어. 그래서 20인풀 얻었다. 그래서 형수님께 10인풀 드리고 아내한테 3입, 작은 딸에게 1입, 형님 방에 딸나무 값으로 2입, 내 방에도 2입, 담배 사느라고 1인풀 쓰고 나니 공교롭게 1인풀 남았다. 그래서 보내니까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매화 만들기를 어떻게 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덕무가 매화 덕후였어요. 이덕무가 매화 덕후라서 이제 매화가 계절이 지나고 나면은 지잖아요. 지고 나면은 그 꽃을 더 이상 못 보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고전 문헌을 막 찾아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그 가짜 매화 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박지원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가르쳐 주느냐? 박지원이 무릉씨라고 부르는데 궁하게 살면서 남모르게 시름에 질병까지 겹쳐서 마음을 위안할 수 없으므로 우울증이 온 거죠. 우울증이 오니까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봤다. 그래서 이럴 때 되게 좀 처져 있거나 할 때는 이렇게 몸을 돌보는 게,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는 게 최고죠. 그래서 매화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다. 그때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어. 그래서 이게 박지원이 얼마나 집중을 했느냐. 그 사람 심지어는 어떤 식으로 박지원이 꽃을 만들었다 하는 것까지 기록을 적어서 남겼으니까 참 좋은 친구인데. 무릉씨는 삼배경을 헤매다가도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연암그룹 있죠. 그 박지원의 친구들. 그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뭔가 어려운 얘기를 했겠죠.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박지원은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혼자 졸고 있다가 매화를 만들기 시작하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화로를 옆에 아주 끼겨앉는다. 그래서 밀랍을 본뜨고 털을 자를 때는 눈이 빛나고 손은 나는 듯하였으니 동자를 마구잡이로 부렸다. 그래서 막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는 막나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다가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탁 내쳐버리는 걸 보니까 그 사람한테 완물한다는 비판을 할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심지어는 가르쳐준 덕도 이렇게 이덕무가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얘기도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마침 구멍난 창을 바르려 했지만 종이만 있고 풀이 없었는데 무릉씨가 내게 돈한 잎을 나누어주는 바람에 풀을 사서 바른 일을 마쳤다. 올해 귀에 이명이 난 귀울림도 없고 손이 부르트지 않는 거는 전부 다 무릉씨 덕분이다. 박지원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화가 꽤 비쌌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해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잡기 취미도 있었던 거죠. 선배들이 이런 일을 하고 심지어는 그런 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 별로 그런 채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서울 출신이라서 이렇게 많이 출세를 할수 없었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그런 이라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언제든 돈을 어떻게 벌어가지고 자력갱생할 것인가는 모든 시대 신골집사들의 관심사였다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새 현대에도 그 윤회문 십전이라고 하는 그 책을 그래서 이덕무가 썼는데, 그거를 그대로 보증을 해가지고 만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고, 와, 진짜 매화 같네? 이러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김창덕 선생님, 께서 이거를 하고 계신데 아마 저기 문화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윤회매라고 하냐면은 꽃에서 이렇게 꿀과 밀랍이 나오고 이제 벌이 그거를 가져다 밀랍을 만들면 그 밀랍을 가져다가 다시 꽃을 만드는 거니까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윤회한다 해가지고 윤회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콕하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는 그렇고. 저도 약간 좀 정신이 산만하고 그럴 때 텃밭 가꾸는 일을 시작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텃밭 농사 짓는 걸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화초를 기르시는 분들이나 다 뭔가 계기가 되는 어떤 그런 인생이 변하는 좀 계기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랑이라는 이름의 그 뮤지션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저기 뭐냐 이미랑의 식물수다라는 어떤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계신 분이기도 한데. 이제 밴드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무튼 식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식물집사들 사이에서. 글을 굉장히 잘 쓰세요. 그래서 너무 글이 읽는 게 좋은데, 식물의 세계에 들어가면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안전하고 커다란 초록색 원이 생긴다. 그 안에 들어간다. 불안은 나를 주고 힘들지만, 식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나는 조금씩 평화를 얻는다.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시기가 자연스럽게 스르륵 지나간다. 이번엔 무사히 지나가고,
지옥을 맛보고 연옥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식물들이 이렇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힐링의 그런 어떤 정서를 굉장히 너무 아름답게 담아내셔서 제가 인용을 해봤는데요. 농사 짓는 분들도 그래요. 비슷하게 이런 힐링의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그 불안과 경쟁이 없는 이곳에서 네, 그래서 자연농이라고 해서 일절 어떤 외부에서 생산되는 거를 투입하지 않고 이렇게 농사 짓는 기법을 가르쳐서 자연농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시는 농부님들하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만드셨고 후원금을 내시면 그 다큐멘터리를 아마 온라인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연농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책으로도 쓰셨는데 그 책에 보시면은 다 이런 사연들이 나와요. 어떻게 농사를 짓게 됐느냐. 그래서 체르노빌 사고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게 된 분도 계시고 그 다음 고베 대지진 때문에 이렇게 뭔가 삶에 대해서 돌아볼 계기가 생긴 분도 계시고 그 다음 또 굉장히 잘 나가는 한때 사람이었지만 직장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잘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분노해서 그러다가 이렇게 텃밭을 가꾸게 됐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뭔가 삶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때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뭐라 그럴까? 특히 텃밭에서 기르는 식물들은 몇 달 만에 걔네들이 다 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빨리 자라요. 화초는 천천히 자라는 편인데 텃밭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미친듯이 자라요, 식물들이. 그래서 시간의 변화가 굉장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침체되어 있고 그럴 때는 매일매일이 똑같은 것 같고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 보면서 거기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식테크의 사례가 있는데 그 식테크의 대상이 되는 식물들은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몬스테라라는 종류의 식물인데 그중에서 무늬가 있는 무늬종입니다. 그래서 알보몬이라고 불러요. 알보몬스테라라고 해가지고 그 노란색 무늬가 있는 애들도 있고 이거는 파스타자넘이라고 하는 그런 식물인데 필로덴드론이라고 하는 식물의 종류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길러서 팔아가지고 식물을 살 수 있는 재원을 다시 마련을 해요. 근데 이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알보몬 같은 경우에 지금 잎 장당, 비싼 식물들일수록 장당 가격으로 판매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시세로 제가 어떤 꽃님한테, 그러니까 식물 친구분한테 여쭤보니까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게 노란색 무늬인 경우에는 200만원까지도 간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2020년 초반에 이거를 샀었어요. 샀는데 진짜 큰 마음을 먹고 샀는데 그때 잎 5장짜리가 한 35만원 정도 나갔었거든요. 그때도 그거는 너무 비싼 가격이어서 사실 35만원은 그래도 장당 따지고 뭐 한 6만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게 이렇게 엄청 진짜 1년 만에 올라가지고 뭐 거의 비트코인 못지않게 그냥 폭등을 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수입이 잘 되기가 교통편이 줄어들면서 비행편이 줄어들면서 수입은 안 되고 이제 한국에 있는 식물을 가지고 어떻게든 걔네들을 번식을 시켜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입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수는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식테크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 이게 그래서 식물값이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식물 친구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미 그 식물값이 오르기 전부터 굉장히 식물을 많이 가지고 계셨으니까 돈을 좀 많이 버셨겠네요? 라고 그냥 약간 넌지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여쭤보고 여쭤봤더니 아니래요. 왜요? 그래서 막 장당에 막 100만원씩 파시잖아요. 그거 아는데. 다 파신 거 아는데.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여전히 갖고 싶은 식물이 너무 많은데 그 식물들은 더 희귀한 애들이고 그래서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버는 것 같아도 새로운 식물을 또 살려면은 그만큼 그 식물의 물가가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있는 거 팔아서도 간신히 살까 말까 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번다고 할 때 돈을 실제로 벌어서 다른 데다가 돈 자체가 목적인 게 아니라 더 많은 식물을 드리기 위해서 식물을 팝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흰 무늬가 있는 종들이 주로 많이 유행을 하고요. 그 다음 저는 베고니아라는 식물을 되게 좋아해서 많이 길러서 많이 팔았었는데요. 얘네들은 잎만 꽂아놔도 잎에서 뿌리가 나오고 새순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새 식물이 돼요. 되게 신기한 애들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서로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 잎을 교환을 하거나 나눔을 하거나 아니면 길러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베고니아나 아니면은 베고니아 같은 식물은 근데 워낙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폭등하거나 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가격이 그 이전이랑 이후랑 비교해봐도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열대 필로덴드론이나 몬스테라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관육식물들이 많이 올랐다는 거. 이것도 베고니아 종류고.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그 식물 기르시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듣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정말 정말 우리만 이런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이거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식물을 팔기도 귀찮아서 나눠져 버리고, 심지어 식물을 버리고, 식물을 팔아서 식물을 사고, 식물을 사기 위해서 식물을 팔고, 식물을 사기 위해서 다른 물건을 팔고, 그다음 새 식물로 길자를 내려고 기르는 식물을 정리를 하고, 허브 테트리스를 하고, 심지어 누가 바깥에 내버린 식물을 주워다가 기르고 있고, 내 용돈의 대부분은 식물 관련된 것에 지출하고, 식물을 사고 파는 데 쓰는 지갑이 따로 있다. 네, 이런 게 식테크를 하는 방법이고, 식물 덕후입니다. 또 나눠주면은 그 동시에 나중에 나눔을 다시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좀더 전통적으로 화초를 오래 길러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머니의 이미지인데, 어떤 식물을 갖다 주든 간에 이렇게 식물을 되게 대품으로 만드시는, 말하자면 식물 확대범이라고 하는데, 식물 확대범인 어머니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잘 길러내는 사람들을 영어로 이제 그린썸이라고, 초록색 이렇게 손가락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린썸인 분들하고 식물 덕후분들하고는 약간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덕후하고 아닌 거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구분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또 질문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식물 선반이 3개 이상, 식물등도 있어야 되고, 해외여행을 갔다 식물을 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고, 식물이나 어떤 화분을 사려고 왕복 5시간 이상 거리를 다녀본 적이 있고, 그뭘 보든지 간에 얘를 가드닝에 쓸수 있을지 말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가지고 있는 흙의 종류도 5가지 정도 이상 되고, 볕이 더잘 드는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 갈 엄두가 안 나고, 왜냐면 식물 화분이 너무 많아서 내가 사는 집이 사람 사는 집인지 식물 사는 집인지 알수 없고, 식물 때문에 에어컨도 못 켜고, 그 에어컨 때문에 식물이 망가질까 봐.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덕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인기 품목 중에 하나가 또 토분이에요. 이거를 사는데, 예를 들면 그 두가리송이라는 이름의 토분인데, 이제 그이 토분 브랜드에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래서 한정 수량만 판매하시기 때문에 이게 일단 한번 풀리고 나면 그 다음에 엄청나게 이제 구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중고 거래 플랫폼들에 이렇게 많이 매물이 올라오게 되는데, 보통 출시가의 한두 배에서 다섯 배 정도 되고, 심지어 제일 최근에 본것 중에는 옛날에 좀 오래전에 나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화분 하나에 100만 원에 올라온 것도 본적 있어요. 그거 진짜 그 가격을 주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기를 좀더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예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페에 올려서 자랑하고 하죠. 네. 이런 화분들을 예쁘게 심어서. 그래서 조선시대 때하고 달리 현대에는 약간 그게 생장한다는 것이 주요한 테마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벗하면 어떤 덕을, 고유의 덕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가꾸고 살려두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생명의 놀라움에 대해서 예찬하진 않고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생명체라는 그 어떤 개념을 통해서 식물들을 바라보고, 동시에 더 나아가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생물의 자라는 속성을 이용해가지고 식물의 콜렉션을 점점 더 늘려가는,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굉장히 다른 문화적 논리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삶의 영역도 있다라는 거, 네.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 전해진 이야기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